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스바테 지역에서 공산반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 위험에 두 번째로 많이 노출된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131개국 가중 69위를 기록했습니다. 0.25%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에 유익할 필리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를 전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최북단인 카가엔의 깔라얀 해상에서 목요일 아침 진도 5.7의 지진이 있었다고 필리핀 화산지진국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3km입니다. 파수퀸, 일로코스 노르테, 산 안토니오, 잠발레스 등에서 진동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스바테 지역에서 공산반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MPA들의 무자비한 활동 때문에 학생들에게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콜 및 마스바테 지역에서 전면적인 수업 중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할지 혼합 형태로 할지는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제외하면 지역의 질서와 평화는 회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통령이자 교육부 장관인 사라 두테르테는 곧 사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군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에 따르면 정부군과 NPA가 바랑가이 까와얀에서 지난 3월 20일 충돌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군이 정보 확인을 위해 인근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NPA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총격전이 인근 학교에 있던 학생들에게 들렸습니다.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이러한 교전 사태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유감이라고 군은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세계 테러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 위험에 두 번째로 많이 노출된 국가입니다. 미얀마의 7.977점 다음으로 높은 6.328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등입니다. 세계 163개국 중에서는 18위입니다. 작년에는 17위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은 규율과 겸손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시기에 기아, 자연재해,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의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131개 국가 중 6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15.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는 조금 개선된 14.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했지만 이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보다는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스모그가 거의 항상 상존합니다. 특히 따귀근 필리핀에서 가장 공기가 오염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바타안의 발랑가 시티는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필리핀 공기오염의 80%는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연휘발유를 사용하고 산업 분야 매연 저감 장치를 사용하고 재활동 강화, 15년 이상 된 차량 퇴출, 소각 금지 등을 권면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은 필리핀에 수자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관리 전략과 홍수 조절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제방 설치와 댐 건설을 통해 홍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물 정수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막 국가들의 물 관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9,650여 명의 신규 교사를 임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11,580명의 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금융위원회는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예금은 5.75%, 차용은 6.25% 그리고 대출은 6.75%로 인상됩니다. 지난달에 0.5%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7.5%가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사람 93%는 지난 3년간 기후변화의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WS 조사 결과입니다. 17%는 아주 심각하게, 52%는 다소, 24%는 약간, 6%는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88%는 아직은 기후 위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76%는 인류가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3%는 기후 변화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답했고 1%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미 마르코스 상원 의원은 어머니 이멜다 마르코스가 사망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에서는 뉴스 제작에 함께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